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깊게. 반대편 헤더 일단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있어요. 양준모입니다. 왼발! 원정팀 화성FC의 선취득점! 스코어 1대0 양준모가 만들어냅니다! 아, 양준모 선수가 이 답답하던 경기의 흐름에서 차이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FC의 모드리치 양준모의 득점! 이렇게 후반 76분에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화성FC입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엄청난 이 수비진의 계속해서 고전을 해야 했는데 네. 수비 벽에 많이 시달리게 됐는데 이번에 오히려 수비 벽을 맞고 골문을 네. 향했네요. 자, 지금은 수비 벽을 맞고 갔기 때문에 이선희 골키퍼가 맞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위치로 코스로 공이 향했고요. 자, 역시나 양발 다 잘 사용하는 양준모 선수의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코어 1대0 드디어 선취득점이 나온 오늘 경기 화성FC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 화성FC 정말 강팀으로서의 면모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